오늘은 제38회 장애인의 날입니다. 각종 기념식과 행사가 열려 장애인의 삶의 질 향상을 제시했지만 이동조차 맘대로 할 수 없는 게 우리 사회의 현실입니다. 이재규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경사도가 심해 휠체어가 올라갈 수 없는 휠체어 이동로. 장애인이 사용할 수 없는 구조로 된 장애인 화장실. 지난달 방송 이후 해당 이동로와 장애인 화장실은 개선됐습니다. 하지만 개선된 곳은 이곳뿐. 경사도가 높아 휠체어 이동이 제한되는 이동로는 시내 곳곳에 널려 있습니다. 휠체어 한 대가 간신히 지나는 길을 우여곡절 끝에 지났더니 이번에는 버스 정류장이 앞을 막습니다. 떡하니 버틴 정류장 시설물들은 어떤 수를 써도 지나갈 수가 없습니다. 황당하고 뭐고. 이제 봄이 되고 여름이 되면 전동차 많이 다니는데 시가지도 구경삼아 이런 경우에 저기 사로다 이렇게 막히면 또 빠꾸려서 그 원점으로 갈라 얼마나 걸려. 춘천의 유명 관광지인 소양강 스카이워크에는 장애인 화장실이 설치됐지만 여성 장애인들이 사용할 수 있는 화장실은 없습니다. 기본적인 생리 현상조차 해결할 수 없습니다. 장애인 화장실이 설치는 되어 있으나 여성 장애인 화장실이 따로 설치되어 있지 않고 그 장애인 화장실에 남성 표지판만 붙어 있어서 여성 장애인들은 장애인 화장실을 사용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이같이 장애인의 이동권이나 생활권을 침해하는 장애인 시설들이 설치되는 것은 장애인 시설을 비장애인의 시각에서 설치하기 때문입니다. 뭐 공공 업무를 담당하시는 기관 담당자분들도 업무를 하실 때 장애인의 시각에서 좀 바라봐 주시고 행정 처리를 하시면 이렇게 좀 황당한 일은 일어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장애인 편의 증진법에 장애인이나 장애인 단체, 전문 공무원이 장애인 편의 시설 설치 시 기술 자문을 해야 한다고 돼 있지만 제대로 운영되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거창한 장애인 정책도 중요하지만 주변에서 맞닥뜨리는 장애인의 작은 불편을 해소하는 것은 더 시급한 일입니다. MBC 뉴스 이재규입니다.